그 어느 날 초등학생 아들이 엄마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내 방 청소한 값 1,000원, 심부름 한 값 1,000원, 엄마 어깨 주물러 드린 거 1,500원, 그리고 동생 돌봐준 거 1,500원, 전부 합쳐서 5,000원, 내일까지 현금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써서 엄마한테 준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제 그 편지를 읽어보고는 아들에게 이렇게 답장을 썼습니다. 너를 뱃속에서 10달 동안 데리고 다닌 값 공짜. 그리고 네가 아플 때 밤을 새워가며 간호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공짜. 그리고 이때까지 너를 입히고 먹인 값 공짜. 너 때문에 힘들어서 눈물 흘렸던 눈물값 공짜. 그리고 앞으로도 모두 공짜. 왜냐하면 엄마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두 공짜. 라고 그렇게 답장을 썼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아들과 엄마의 계산법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아들은 정말 현실적으로 계산을 한 거죠. 자기가 했던 일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엄마에게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전혀 다른 계산법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엄마가 그 아들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마는 그 아들에게 했던 것이 모두 다 공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부모의 사랑 안에서는요, 상식적인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부모님께 용돈을 받을 때 나 아무개는 엄마 아빠에게 용돈을 받아서 한 달 안에 이자 얼마를 쳐서 갚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돈을 빌렸던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런 부모님들이 또 계실 수도 있어가지고, 네, 아무도 없죠. 네, 그냥 어떻게 합니까? 엄마 돈. 네, 요즘 아이들 뭐 그렇지 않습니까? 돈 좀 주세요가 아니고 엄마 돈.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나 학창시절 때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또 대학 등록금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어머니, 아버지, 제가 드디어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500만 원만 주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성인이 되고 취업을 해서 이자를 쳐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갚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저에게 등록금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등록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네, 어떻게 합니까? 엄마 등록금? 네, 아빠 등록금 왔어요. 하고는 마치 자기 돈을 얻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돈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은 부모님들이 그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요구가 가능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서 아무나 만나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가 대학을 가게 됐는데 500만 원만 주십시오. 네 하고 주실 분이 계시겠습니까? 안 맞고 오면 다행인 거죠. 네,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 아마 그렇게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전혀 관계가 되지 않는데, 그런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데 돈을 요구하는 것은 신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 자식의 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를 살펴봐도 이러한 요구는 무리한 요구가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진짜로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냥 설교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하면 돈 빌려주시겠습니까? 뭐 한 뭐 5만원, 10만원 하면 뭐 빌려주실 수도 있겠죠. 제가 근데 가감하게 한 1억만 빌려주십시오 라고 하면 빌려주실 분? 네, 아무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돈 절대 빌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아무리 목사라고 하더라도 그런 이제 황당한 요구를 하게 되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뭐 요구도 하지 않을 거지만 안 준다 하시니까 좀 섭섭하기도 하네요. 네. 네, 상대방과 어떤 관계가 맺어졌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랑할 수 있는 그 범위가, 그 내용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스토리인데 이게 왜 사랑 이야기인가?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 지방으로 배를 타고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광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에 대한 정확한 이제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고 또 집에서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지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광인을 이제 쇠사슬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새 고랑으로 고정을 시켜놓고 어디든지 다니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광인이 귀신이 들려서 그런지 힘이 엄청나게 세서 그 쇠사슬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더 이상 이 광인을 어떻게 제어하고 통제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제가 어렸을 때도 동네에 이런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옷을 뭐 벗고 다녔던 것이 아니라 옷을 너무 많이 입고 다니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옷을 뭐 겹겹이 껴입고 다니시고요. 그리고 햇볕이 뭐 쨍하게 그렇게 내리쬐는 그런 무더운 여름날에도 그 겨울철이나 입어야 되는 그 파카를 옷에다 입고 있는 거예요. 옷으로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머니란 주머니에는 온갖 잡동사니들을 다 그렇게 넣어놓고 다니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은 보게 되면 이렇게 허공에다 대고 혼자 뭐라 뭐라 그렇게 소리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색도 그렇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그렇죠.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그 아저씨가 지나갈 때마다 미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저씨도 이제 놀림을 받는 걸 아니까 어디에서 났는지 모르겠는데 몽둥이 하나를 가지고 와서는 아이들을 막 혼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또 어르신들이 보게 되면 왜 아이들에게 그렇게 혼을 내고 있느냐면서 이제 그 아저씨를 또 이렇게 혼을 내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네가 그 아저씨 때문에 조금 잠잠한 날이 없는 거예요. 또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을 이렇게 또 해서 소란스럽게 만들까. 늘 불안한 마음이 저희 동네, 어린 시절 저희 동네 가운데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광인은 이런 수준을 넘어섰던 것 같습니다. 더 이런 과격한 행동과 더 불편한 그런 일들로 이 동네 사람, 거라사 지방 이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마을 사람들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그 쇠고랑으로, 쇠사슬로 그를 묶어두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에 예수님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거라사 지방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먼저 만났던 걸까요? 사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만 먼저 만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만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그 동네에서 쫓겨날 일이 없었잖아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 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살짝 피해가서 동네로 들어가서 다른 데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아프고 병든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동네 사람들이 아 마침 우리 동네에 한 광인이 있는데 이 사람도 고쳐주십시오 하고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물러가라 그래서 쫓아내면 할렐루야 하면서 모든 문제가 다 깨끗하게 그렇게 정리가 될 건데 하필이면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이 광인을 먼저 만나는 바람에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야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신데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일을 하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있으셨던 걸까요? 지금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볼 텐데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이름을 물어봅니다. 이름을 물어본다는 것은 좀 더 한 발자국 더 그에게 다가가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이름이 뭐냐라고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 귀신이 자신의 이름을 군대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 레기온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보통 이 여단급 규모에 되는 그러니까 군인이 한 5천 명 정도 모여 있는 그런 부대를 레기온이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만 들어봐도 그 사람 안에 굉장한 귀신이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뭐 통제가 되지 않는 거죠. 또 힘이 엄청 센 거죠. 그런데 이 귀신이 얼마나 강교한지 예수님을 딱 만나보고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곧장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몸에서 쫓겨나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써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들을 무적행, 그러니까 지옥에 보내지 말고 저 산기슭에 방목되고 있는 돼지떼에게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귀신의 간청은 정말 예수님 앞에 긍휼함을 입기 위해서 간청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런 간청을 했던 거거든요. 나중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돼지떼가 이 귀신이 들어가자 이제 미쳐 날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비탈을 내리달려서 호수에 빠지기 시작하는데 이 돼지떼들이 다 그 호수 안으로 빠져들어가서 몰살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에는 그 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마가복음 5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돼지떼가 거의 2,000마리나 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기록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져보자면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을 한 겁니까? 그 제가 축산물 품질평가원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그 돼지 시세가 요즘 어떻게 되는가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한 마리에 60만 원을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또 저희 교회 양돈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여기 품질평가원에 가서 검색을 해서 가격이 이만큼 나오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맞다더라고요. 아, 요즘 검색의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예전에 그 돼지 한 마리 한 30만 원이면 살 수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오늘 돼지고기가 안 나왔죠, 점심시간 때. 네, 요즘 비싸서 그렇습니다. 네. 네, 집에서 네, 많이 드시고 나중에 사주실 때 또 많이 네, 돼지고기 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돼지고기까지는 괜찮다더라고요. 소고기까지는 그게 뭔가 사심이 있다는데 갑자기 이상한 얘기로 가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60만 원으로 잡았을 때 2,000마리라고 한다면 무려 12억이라는 큰 재산적 피해를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입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서 그 돼지에게 보냈는데 그 돼지들이 다 죽게 되어서 이런 피해를 그 마을 사람들이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 이후로부터 보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을 알게 된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우리 지역을 떠나달라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간청을 드린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분이라는 건 알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있어서 골치 아팠던 그 광인을 고쳐준 걸 봤을 때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들 곁에 머물게 되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또 어떤 손해를 입게 될지 모르니까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꾸민 겁니까? 바로 그 광인 안에 있던 그 귀신이 꾸민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전제가 성립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귀신에게 속았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해서 이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피해를 입혀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못 전하게 되셨잖아요. 이 마귀가 이 귀신이 이런 계략을 꾸몄는데 예수님이 거기 홀라당 빠지셔가지고 이 일이, 이 사역이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마귀에게 속으시고 왜 거라사 지방에서 이 사역을 이렇게 하셨던 걸까요? 사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에 오실 때 배를 타고 오시는데 폭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넘겨서 이 거라사 지방에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따져봤을 때 정말 힘들게 이 지역에 왔지 않습니까? 어렵게 이 지역에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역의 결과는 다른 지역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가 맺혀야죠.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게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른 지역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속아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이 모든 것이 말짱 도루묵으로 그렇게 돌아가 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사역을 이렇게 하셨던 걸까요? 그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 그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귀신이 쫓겨나서 정상이 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아무래도 자기 삶을 알 거 아니에요. 그동안 자신의 삶이 어땠는지를 아는데 거기에서 자유를 주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큰 일을 말하라. 그랬더니 이 광인이 즉시 그 마을로 돌아가서는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온 성내로 그렇게 전파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그를 먼저 만나게 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원래 예수님의 목적이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거라사 지방 그 사람들 다 만나려고 거기 오신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에 신음하는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풍랑까지도 뚫고 바로 그곳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의 목적이 이 거라사 지방의 복음 전파가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래 목적을 알고 이 사역을 다시 보게 되면 이 사역은 결코 실패한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를 자유하게 만들었고 귀신을 쫓아줬기에 성공한 사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모르고 이 사역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사역은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고 실패한 것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효율적이고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셔가지고 굳이 그 한 사람만 그렇게 구원하고 마시느냐? 우리가 효율과 성과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보게 된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너무나도 완벽한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만나려고 했던 걸까요? 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셔서 그 어떤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나 잘 믿고 잘 따는 사람, 따르는 사람만, 그런 사람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라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그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며 그 하나님을 원수 삼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랑을 선택하신 것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해석도요, 바로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이 빠진 상태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사역은 실패한 사역이네 라고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은 너무나도 훌륭한 사역이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깊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귀신 들렸던 사람도 귀신에게서부터 자유함을 입었듯이 우리도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아닌 것처럼 그렇게 계시니까 제가 설교를 이어갈 수 없네요. 우리도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아멘?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효율과 성과를 따지면서 살아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까? 그 요즘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 혹시 가성비라는 그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가격 대비 그 성능이 좋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사야 된다. 그래서 아유 가성비가 너무 좋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마이크가 있는데 뭐 이거 살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A사에서는 100만 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B사에서는 50만 원 하는 겁니다. 성능 비슷합니다. 뭐 브랜드가 좀 다를 뿐이지 성능은 비슷해요. 뭘 사시겠습니까? B, 네 맞아요. 맞아. 왜? 가성비가 좋으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이익을 본다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가성비 있는 제품을 사게 되죠. 우리는 어느덧 그렇게 이제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많은 투자보다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투자 대비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걸 우리는 선택하고 그게 또 맞다고 보는 거죠. 어느 순간 우리의 시선과 안목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요, 우리가 주의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이상한 사랑이다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이런 사랑을 어리석은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조차도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과는 점점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이 자꾸 변해가면 세상은 점점 강팍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 전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안타까운 그런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그 바퍼 목사님으로 잘 알려진 그 최일도 목사님이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시죠? 네, 밥 이렇게 퍼주는 그런 사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그 청량리 그 588에 정말 그 홍등가도 많았고 노숙인들도 많았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참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최일도 목사님이 그곳 가운데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런 어두운 데서 이제 밝은 곳으로 나와서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배고픔에 시달리는 분들이 이 바퍼 공동체를 통해서 그 배고픔을 해결하고 새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그 단체의 건물이 해당 구청으로부터 이 불법 가건물이라고 판정을 받고는 이 건물을 철거하라는 이 지시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가건물, 허가받지 않는 건물이니까 다 이렇게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억울한 게 뭐냐면 이 건물이 그러니까 바퍼 공동체의 힘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줘서 그 후원금과 그리고 2010년에 서울시가 이 바퍼 공동체를 보니까 이야 정말 우리 정부가 하지 못한 시가 하지 못하는 이런 좋은 일을 이 공동체에서 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서 이 지원금을 보태줘가지고 이 건물을 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바퍼 공동체는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인정을 받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후원과 그런 지원금을 받아서 이 가건물을 지었는데 그래서 이 첼도 목사님이 최근에 우리 사회를 보다 보니까 그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노인들이 자녀들도 있는데 자녀들하고 연을 끊기도 하고 자녀들이 없기도 하고 뭐 어떤 연으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쓸쓸히 죽어가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쓸쓸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 이 건물을 확장한 겁니다. 시설을 확장해서 이제 그런 이제 죽음을 막기 위해서 그 추가적인 그런 시선을 이렇게 증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불법적인 이제 건축이다라고 해서 그런 이제 시정 지시서가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억울한 게
정말 억울한 게 이 일이 이렇게 된 데는 다른 내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최근 바포 공동체 근처에 그 주상복합이면서 고가의 신축 아파트가 건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그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겨나게 되는데,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자기들 아파트 인근에 있었던 이 바포 공동체의 그 건물이 혐오시설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민원을 넣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축 아파트 입주하는 그 입주민들의 입장에서 이 바포 공동체로 모여드는 그런 수많은 수천 명의 노숙자들과 또 이 노인들이 불편했던 거예요. 왜? 이제 신축 아파트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집 보러도 오고 막 여기에 막 여러 가지 그런 현대적인 시설들이 건물들이 생겨야 되는데 이 바포 공동체 때문에 이 노숙자들이 막 여기로 다 떼거지 같이 모여드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질 것을 염려해서 자기들이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이 바포 공동체가 그 건물이 이 불법 건물이다 라고 하면서 민원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딱 트집 잡을 게 없는데 딱 트집 잡아보니까 이게 건물이 허가가 안 된 거거든. 불법 건물이다, 가건물이다 하면서 그렇게 민원을 넣고 이 건물을 허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사회는 이렇게 지역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가 너무나도 팽배해진 그런 시대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는 점점 사랑을 잃어가고 효율과 성과와 이익을 따지는 그런 삭막한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대를 누가 바꿀 수 있을까요? 또 누가 바꿔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앞서 여러분 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방금 이야기하셨잖아요. 바로 은혜 입은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정말 진실로 그런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도 이제 우리를 다르게 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바포 공동체가 어떻게 그렇게 성장한 줄 아십니까? 조건 없이 무한히 퍼주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그 바포 공동체가 그렇게 성장하고 커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커진 줄 아십니까? 재정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이렇게 커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처럼 무조건적인 사랑, 이유를 불구한 사랑,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지역민들에게 실천을 하니까 그 사랑의 힘을 입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한 것 아닙니까? 요전도회가 왜 이렇게 커져간 줄 아십니까? 아이를 들쳐매고, 오늘 보면 세 가족 수료하신 분의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런 어린아이를 등에 업쳐매고 가마솥 앞에서, 그 불구덩이 앞에서 밥을 지어가면서 그 지역에 가난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관심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밥을 퍼주기 시작하면서 그 사랑을 전하기 시작할 때 이 여전도회가 성장하고 부흥한 거고, 그것에 힘입어서 한국교회가 성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힘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사랑을 실천함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여기 계신 모든 여전대 회원들과 그리고 오늘 새가족 양육과정을 수료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서는 주님의 이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 사랑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